화려한 조명 뒤에는 언제나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여자 연예인들은 상황에 따라 은밀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은밀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고백한 여자 연예인들도 꽤 많다. 지금부터 스폰서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한 걸그룹 출신 여자 연예인들을 알아보자. 1988년생인 백다은은 2009년 혼성그룹 에이포스로 데뷔했다. 에이포스는 팝핀 현준이 소속됐던 5인조 혼성그룹으로 첫 방송 후 이상한 조합으로 잠깐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예상대로 실패하며 바로 해체됐다. 에이포스로 큰 실패를 맛봤던 백다은은 2년 후 섹시 걸그룹 달샤벳으로 다시 데뷔했다. 비키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는데 170cm가 넘는 큰 키와 섹시한 얼굴로 주목을 받았지만 1년 후 탈퇴했다. 2013년에는 JT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해 걸그룹 출신 기상캐스터로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는 남성 매니아들 사이에서 아직도 명작으로 종종 언급되는 바리새인과 착한 처제 등 예술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해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여 수많은 남자들을 컴퓨터 앞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후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2018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스폰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백다은이 캡처에 공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장기 스폰서 의향 있으시며 연락 부탁한다는 은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백다은은 없어 이런 것 보내지 마라고 답변했다. 최근에는 방송 활동보다는 비키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해 댄스 학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4년생인 조민아는 초등학생 때 아역배우로 활동한 적이 있고 이후 SM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SM에서는 데뷔하지 못했고 2002년 걸그룹 주얼리 멤버로 합류해 가수의 꿈을 이뤘다. 주얼리는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나름 성공한 걸그룹이지만 조민아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얼리 탈퇴 후에는 예능 프로그램과 솔로 가수로도 데뷔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에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했고 드라마에도 몇 편 출연했지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2013년부터 무려 11개의 자격증을 따서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빵집을 오픈해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2020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스폰서 제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조민아는 스폰 생각 있으면 답장 줘요라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사람 막 하면서 이런 걸 보내야지 맨땅에 헤딩으로 살아온 누나가 그딴 거에 나를 팔겠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2021년에는 결혼식을 올렸고 몇 달 후 아들을 출산했지만 얼마 전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다. 현재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생인 김가영은 국악부와 성대에서 무용을 전공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큰 키와 무용으로 만들어진 날씬한 몸매로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한다. 얼굴도 예뻐서 남자라면 본능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뛰어난 비주얼 소유자다. 특히 국악고 시절 1박 2일 시청자 투어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연예인 같은 미모로 화제를 모으며 국악고 여신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 1박 2일 출연 이후 다수의 연예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고 2011년 걸그룹 스텔라로 데뷔했다. 스텔라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마리오네트가 나름 인기를 얻으며 당시 활동하던 걸그룹 중에 가장 섹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불편러들로부터 의상과 춤이 너무 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군대에서는 군통령으로 불렸고 높은 직캠 조회수를 올릴 정도로 남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던 걸그룹이다. 특히 가영은 비주얼 멤버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2017년 스텔라 탈퇴 후에는 원래 자신의 꿈이었던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예능에 출연해 스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SNS 메시지를 가끔 확인하다 보면 자신의 중요 부위 사진을 보내는 남자들도 있고 만날 때마다 3천만 원을 줄 수 있다며 200억이 찍힌 통장 사진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듯 스폰서 제의를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2022년 나는 솔로 이후에는 방송 활동이 없는 상태다. 1994년생인 지수는 2012년 걸그룹 타이티로 데뷔했다. 데뷔했을 때부터 건강미 넘치는 몸매와 호감형 미모로 시선을 끌었고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아역대나 출발 드림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인기와 인지도가 많이 상승했다. 하지만 타이티는 중소기획사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스폰서 제의가 있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스폰 브로커라고 밝힌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한 타임당 페이 충분히 줄 수 있고 200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쇼핑하고 저녁 먹고 분위기 즐기시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지수는 폭로글을 올리며 굉장히 불쾌하다며 경찰 측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당시 지수 아버지의 직업은 강력계 형사였다고 한다. 타이티 탈퇴 후에는 연예계를 떠나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했고 2021년에는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 얼마 전에는 아들을 출산해 화제가 됐다. 1990년생인 세리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해 다양한 춤을 배우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2011년 걸그룹 달샤벳으로 데뷔했다. 달샤벳에서 리더이자 맏언니로 활동하며 2018년 해체될 때까지 끝까지 달샤벳을 지킨 멤버 중에 한 명이다. 달샤벳은 멤버 전원이 몸매도 좋고 비주얼이 뛰어나서 군대에서는 군통령으로 불렸고 남초 커뮤니티에는 주요 멤버들 사진이 자주 올라올 정도로 시선을 끌었지만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 세리도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폰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회사마다 그런 성향이 있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데 다행히 달샤벳은 단 한 번도 대표가 술자리에 데려간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 SNS를 통해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언급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최근에는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고 얼마 전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93년생인 박소희는 2013년 걸그룹 LPG로 데뷔했다. 2014년까지 아율이란 예명으로 LPG에서 센터를 담당했지만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했다. 이후 스포티비 아나운서로 야구를 담당하며 야구팬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2019년에는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고 현재는 연합뉴스TV 뉴스캐스터와 아리랑TV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 중이다. 박소희도 LPG 멤버로 활동할 때 스폰서 제안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당시 검은 유혹이 많았는데 여자친구가 돼주면 투자해 준다든지 대역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그런 제안을 여러 번 받다 보니 자신이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 그러면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타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으며 매사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82년생인 보나는 2002년 샤크라에 합류해 메인 보컬로 활동했다. 2006년 샤크라가 해체된 이후에는 솔로 데뷔를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소속사 문제로 데뷔하지 못했다. 이후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2010년 슈퍼스타K 오디션에 참가해 화제가 됐고 한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활동한 경력도 있다. 2023년에는 유튜브에 출연해 솔로 준비를 할 때 부적절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보나는 곡을 받으러 갔는데 처음 보는 작곡가로부터 만남을 가지면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앨범 걱정도 안 해도 된다는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스폰서 제의를 받은 일화를 폭로하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서러웠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현재는 방송 활동보다는 결혼 후 육아에 전념 중이라고 한다.